자, 이분을 두고 개그맨 후배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버지, 개그맨들의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철부지,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남자, 그래서 더 빛이 나는 남자, 개그맨 김준호 씨를 유베라 스페셜 초대석에서 만나봅니다. 자, 드디어 개그맨 김준호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짜나짜나 반갑잖아. 예. 예, 왜요? 예, 10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자나 없었으면 예. 어떻게 할 뻔했어. 예, 이거 하나로 계속 예, 계속 어디서나 울고먹고 계십니다. 근데 예. 오늘 진짜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그 전부터 우리가 계속 컨택을 했는데 예. 드디어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 지금 데이트할 예. 시간도 없어요. 아유, 또 이상한 또 사람권 이미지 들려 그러지 마시고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그 정도 아니, 잘 나가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예. 이제 독박 투어라고 그 해외 아하. 가는 것 때문에. 그 어디 프로그램이죠? S요. 그것도 S예요. 아, 여기 거예요? SBS 거예요? 아니, SBS 아니고 다른 예. 데 S. 아, 그럼 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예, 예, 예. 아, 이건 안 됩니다. 아, 근데 난 처음에 예, 예, 예. 이 개버지라는 말 네. 좀 부담스러워요. 왜요? 이게 박나래가 먼저 네, 이렇게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네네네. 개버지 하다가 개그지 됐어요, 진짜로. 네. 개버지 아, 이후로 왜요, 왜요? 밥을 사야 되는 이미지가 많아가지고 형이 근데 예, 예. 그 후배들한테 동생들한테 예, 예. 밥 사는 것마저도 안 한다. 예. 그럼 진짜로 아까 형이 말한 대로 됩니다. 아, 그럼 밥은 사면 되죠. 예, 이게 형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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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은 맨날 바쁘다고 예. 먼저 아이디어 회의하다가도 먼저 가고 그랬잖아요. 이거 왜 안 읽어요? 은혜 씨가 예. 준호 오빠 잘생겼어요 하는데. 그럼 왜 읽어요? DJ가 진행하는 대로 따라와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함부로 읽지 마시고. 예.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그 지금 계속 우리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 목격담이라든가 김준호 씨 어디서 봤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신고하실 거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예. 저희가 뭐 가까운 검찰서를 연결할 테니까. 아유. 자, 그래도 예. 동생이 이렇게 라디오 DJ가 됐지 않습니까? 아, 대견하네요, 진짜. 예. 작년 10월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내가 알려줬잖아요, 좀 전에.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형, 방송은. 아니, 형이 선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왜 그렇게. 아무도 몰라. 너랑 나랑 얘기한 걸 누가 알아. 아니, 그게. 근데 너무 내 앞에서 티나잖아요. 방금, 야, 언제부터 했어? 10월이요. 그랬더니, 오, 하더니, 아, 10월부터 했잖아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아, 축하드려요, 6개월 동안. 아, 예, 예, 예. 예. 개편 시즌 아닙니까? 예. 항상 뭐 청출 조사 기간은 돌아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봄 가을이면 뭐 늘 개편이죠 뭐. 예, 왜요 왜요? 아니요 아니요. 예. 혹시 자리를 노리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예. 라디오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예, 이거 진짜 부지런한 분들이 하는 거야. 꾸준히 해야 되니까. 어, 맞아. 예, 꾸준함 같은 게 역시 그 준영님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 저 이래봬도 예. 개그콘서트 797회 출연자예요. 아, 그러네요. 최다 출연자. 그렇죠. 형이 1등, 김대희 형이 2등, 예. 3등이 접니다. 아, 그래요? 예. 오래 했구나. 네, 올해도 했지만 예. 중간에 저는 중간에 쉼이 없었죠. 근데 오. 형하고 대희 형은 이제 타이에 의해서 중간에 좀 쉬었고요. 예. 타이에서 좀 쉬었고 대희 형은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잠깐 한 1, 2년 쉬었어요. 그럼 개콘 한 16년 하셨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 요 개베라도. 예, 개베라 아니 유베라입니다. 유베라도. 예, 개베라라뇨. 유베라. 개베라는 뭐의 약자입니까? 개그맨 배고픈 라디오. 그게 뭐예요? 예. 그래도 오래 하세요. 예. 아, 그럼요. 저는 저도 최소한 저기 10년은 해서 여기 딱 우리 저기 배디나 뭐 등등등 우리 훌륭하신 DJ 선생님들 얼굴 다 붙어 있거든요. 여기. 여기는 뭐예요? 골든 마우스예요. 뭐예요? 그런 거랑 다르게 여기는 얼굴이 이제 붙어 얼굴이. 있어요. 얼굴이. 예, 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너는 근데 얼굴이 예. 커서. 예. 보이스 오브 SBS 많이 차지하겠다. 예. 예, 저요. 보이스 오브 SBS 차지하세요. 예, 저도 꼭 그렇게 되는 게 꿈입니다. 예, 예. 얼마 전에 배디라 하더라고요. 배성재 DJ 하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형이 응원해 주니까 근데 딱히 그렇게 뭐 성의가 없어 보여가지고. 아니, 너 얘기 말고 내 얘기 좀 물어봐 주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게스트 얘기. 아, 제 얘기도 우리 둘이 또 오래간만에 만나다 보니까. 예. 옛날에 같은 아파트 살았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우리가 종종 그래도 봤었는데. 네, 종종 봤죠. 이사 가면서 이제 요즘에 보고 있는 계신데. 지금 어디 살아요? 저는 저기 북가자동 이쪽에. 누구랑? 상암동 옆에. 뭘 제가 누구랑 살겠어요? 혼자 살지. 아, 혼자. 예, 형은 누구랑? 옛날엔 정명훈 씨랑 같이 살았어요. 혼자 살죠. 누구랑 예. 살아요. 혼자 사는 거 맞아요? 혼자 살아요. 예, 다행이군요. 예. 예. 자, 우리 개그맨 김준호 씨가 1996년에 SBS 5기 공채 출신. 맞습니다. 주연급 개그 탤런트로 뽑혔어요. 아, 그때 당시 개그 탤런트라는 게 있었어요? 예, 예. 그때 시트콤이 오. 많았거든요. 아, 이거 차태현 형님이 이런 거 아닌가? 아, 태현이가 슈퍼 탤런트인가? 96년도에 KBS 슈퍼 탤런트. 그죠, 그죠. 예. 저는 개그 탤런트. 아, 또 약간 다르네요. 미묘하게. 예. 아, 그래서 SBS 5기로 공채 받은 겁니까? 맞습니다. 그
그때 당시에 동기가 네네. 지상열 형, 심현섭 형, 강성범 형, 오종철 형, 고두옥. 오, 저 이렇게 남자는 여섯 명. 야, 이렇게 이때 오기로 됐었는데, 그러면 좀 전에 아까 오다가 혹시 지상열 형 상열 형 봤어요? 인사했어요. 야, 준호야, 한번 적셔야지 이러고 가더라고. 어딜 적셔요? 위장. 위장 적셨다고. 동기 모임 한번 하자고. 아, 동기들끼리 연락합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연락 가끔 해요. 야, 신기하네요. 야, 그때 당시만 해도 진짜 귀신 1, 2, 3 그거 하려고. 그럼요, 다 그렇게 시작하죠. 막 PD한테 네. 잘 보이고 귀신 일하려고. 저도 네. 콘서트 처음 나왔을 때는 쫄쫄이 입고 돼지로 나왔습니다. 아, 그냥 사람이 아니고 아예 돼지로 나왔어요. 아, 소나무네요. 거의 그런 소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네. 계속해서 뛰어가는 돼지. 네. 그런 걸로 했었지. 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돼지냐고.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거가 궁금합니다. 뭐예요? SBS 오기로 이렇게 했잖아요. 네. 형은 근데 개국 콘서트는 왜 오신 거예요? 갑자기 그 SBS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했다가 SBS 간 건 알아. 네, 그건 알아. 했다가 웃어서 간 건 알아요. 제가 왜 여기서 애초에 왜 온 거예요, 개코는? 제가 좋게 얘기하면 딜을 잘한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후배들은 나보고 박쥐라고도 얘기하는데 또 어떻게 SBS 오기 내가 96년도에 들어올 때 네. 제가 출연료가 98,700원이었어요. 야, 완전 옛날이네. 내가 300씩 벌었어. 98,000원씩 버는데 매일 300원으로요? 출연을 했어. 귀신 포졸 삼 아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도 그때만 해도 기쁜 우리 토요일 좋은 친구들 무슨 뭐 코미디 펀치 웃으며 삽시다 해가지고 출연할 수 있는 게 8개가 있었어요. 옛날에 SBS 프로그램들이 쭉 나열되네요. 역사네 역사. 근데 갑자기 다 사라지면서 얘네들이 예 네, 다들 나갔어요. 현수병 뭐 KBS로 가서 아 여기서 먹고 살 수가 없다. 프로그램이 아예 다 없어졌어. 그래서 심현 선배가 먼저 맞아요. 아 군대 갔다 와서 현수병 하고 미화 누나가 이제 콜을 했죠. 아~ 그래서 제가 96년도 기수인데 네. KBS 갔더니 또 그때 희극인 실장 김한국 선배님이 아 너를 그럼 공채로 인정해주겠다. 대신 SBS 기수는 안 된다. SBS 기수를 포기해라. 3년 강등해서 아 그건 인정 안 해준다. 그래서 김대희 그 형이랑 내가 동기가 된 거예요. 원래 내가 선배다. 내가 3년 선배야. 딸이 오면은 진짜 나한테 인사해야 돼. 아 원래대로는 그렇지. 사실 데뷔년도로 가야지. 원래는 그렇죠. 96이네 형이. 96이네. 96이에요. 와 96 데뷔면은 박준영 박성호 형도 그때 당시에 떨어지고 글로 간 거야. 내가 더 선배야 따지고 보면은. 야 왜냐면 96이면은 내가 학번이 98인데 이 형 그러면 형 96이면 몇 살이 되신 거예요? 22에 됐죠. 와 남자 치고는 엄청 빨리 된 거네. 엄청 빨리 됐죠. 이야 그때 이제 최민수 선배님 성대모사로 아 그거 잘할 때 한번 들려주시죠 오래간만에. 아 그때만 해도 저도 이제 이게 보이는 라디오니까 좀 괜찮겠다. 여기다 아이디어가 있었어. 제가 연역과 출신 아닙니까. 가운데 테이프를 딱 붙이고 책상에다 테이프. 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232번 김준호입니다. 아 최민수 씨가 모래시계를 하는데 이쪽은 마임의 방이고 이쪽은 화술의 방입니다. 너를 내 여자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어. 너 내 여자니까 뭐 이런 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쪽으로는 입만 벙긋하고 말을 안 하고 아 이쪽 가서는 이제 판토마임하고 아예 빵 터졌네요.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 재미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렇지. 그 당시에 정한식 감독님께서 연기 잘하는 사람한테 뽑고 싶었나 봐요. 근데 캐스팅 되자마자 사실 우리 동기 최초로 내가 주연을 했어요. 웃으면서 합시다. 김미화 선배님 오빠로. 약간 그런 거 좀 봤네. 그런 그 연기나 이런 재능을 좀 봤네요. 재능이요? 예. 네. 연기 이런 재능. 아 나를. 예. 네, 그러니까. 아 난 네가 날 평가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아니 사람들이 재능을 봤네요. 예예. 예, 아 내가 평가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예. 예, 네. 예.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그때는 형도 이제 스스로 되게 웃긴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아니요 저는 원래 웃겼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 오락부장을 계속했어요. 나랑 비슷하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수학여행 사실 사회 내가 보고 다 그랬어요. 영문학과 가서도 유지태 이제 동기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예. 지태는 이제 비주얼 담당이었고 학교에서도 내가 이제 웃겼죠. 그럼 원래 약간 그런 개그맨의 그런 라인을 걷긴 했네. 아, 그럼 성골이죠 나는. 자 갑자기 신원식 출출이가 약간 방송 관계자 이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준호 씨 하나 하나 보면 잘 생겼는데 다 합쳐서 보니까 웃기세요. 어릴 때도 웃기는 학생이었나요?라고. 합쳐서 보니 웃기네요.
칭찬인 아니, 거잖아요. 당신도 뭐 한 맞춰서 봐. 아니 우리 저 출출이 청취자한테 장신이라니요. 아니 나보다 웬만하면 어리더라고요. 선생님. 아니 우리 나 여기, 50살이야. 형 됐어. 여기도 여기 많아 형. 아, 그래, 이름이 약간 나이가 있어 보이네. 그럼요. 여기 우리 저기 다 애기 낳고 키우시는 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사과할게요. 예, 예 큰일 날 사고 치지 예. 마시고. 예. 옛날부터 초등학교 때도 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다. 그럼 우리가 보통 까불던 친구들이 이제 전국에서 모여서 개그맨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셨다가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SBS 갔다가 다시 KBS 오신 분입니다. SBS 있다 KBS 갔다가 다시 SBS 갔다가 또 KBS 오신 분인 거잖아요. 아니 다시 또 이제 SBS 왔지. 그리고 또 SBS 와있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SBS 또 활동하고 계시고. 예. 그렇죠. 정말 본받을 게 많은 형입니다. 자, 그렇죠. 오늘은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스페셜 초대석 김준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드립니다. 다음 보기 중 개그맨 김준호 씨의 유행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자, 해주세요. 1번. 이거 왠지 씁쓸하구만. 자, 이게 1번. 자, 2번. 짠하잖아. 이쁘잖아. 자, 그리고 3번. 밥 먹자. 밥 먹자. 자, 이 중에서 김준호 씨 거 아닌 거. 예, 이거 김준호 거 아닌데 하는 거를 아시는 분은 문자번호 4103번 짧은 건 오시면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요. 자, 2부 시작하자마자 요거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자, 노래를 듣고 올 건데요. 아, 이걸 듣는군요. 예. 자,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감독님. 좋겠는데. 예. 우리 찰리 킴으로 냈네요, 이거를. 예. 김준호 씨 노래. 좀비. 예, 오랜만이네요. 예,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아 마지막 날에 맞아서 개그맨 김준호 씨를 모시고 스페셜 초대석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여러분들 김준호 씨한테 궁금한 점 문자 보내달라 그리고 또 뭐 느낀 점이나 신고할 거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아하. 네. 자 우리 지금 많이 보냈는데 조은의 출출이가 아 노래도 웃기잖아. 하트. 좋아요. 그리고 박현진 출출이는 아니 이 밑도 끝도 없는 좀비 타령은 뭐 처음 들으셨나 봐. 또 강지수 출출이도 예. 하하하하 이거 역주행하겠는데요. 혁신적인 노래네요. 감이 있으시네 강지수 씨. 예, 역주행커녕 예. 제대로도 정주행 못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 정계가 정답 발표하고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첨자 중에 한 분 2811. 자, 정답 3번. 오늘 개버지 김준호님 너무 진지해요. 좀 더 웃겨주세요. 크크크크 하고 보내주셨고요. 자 이렇게 2811님 포함 9676-8258 배서현 안유선 이렇게 다섯 분께 저희가 맛있는 수제청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정답 3번 밥 먹자 이거는 김대희 형님, 김대희 씨 유행어였죠. 꼰대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아 맞다. 우리 준호 형도 유튜브를 한참 했었는데 안 해요, 지금.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혼자만. 예, 예 맞아요. 여기저기 빨대 잘 꽂아가지고 예,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또 아예 안 하고 있죠 지금. 아니 이게 딱 1년 쉬었더니 이 알고리즘이 떨어지니까. 그럼요. 조회수가 한 1000뷰 이렇게 나오니까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아예 망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접었어요. 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 이제 지금 김대희 형은 꼰대이로 정말 승승장구 하고 있잖아요. 야, 그 형은 진짜 어디 병원 가봐야 돼. 왜요? 나랑 둘이 있는데도 대희 형 녹화 끝났으면 술 한잔 해야지 하니까 누군데 저한테 말을 하십니까? 둘이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꼰대이 하고 있을 때는 아니 그거를 이중인격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해. 와, 미치겠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얘인데 이게 부캐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적당히 해야지 너무 심하게 하니까 형수님한테도 그런데 집에 가서 혼자 있는 그 형수님이랑 둘이 있을 때도 아, 그 정도라고요? 분장하고 있으면 그래서 와, 이 형 심각하다. 배우들이 그렇게 하다가 진짜 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마치 그 해외 유명한 뭐 할리우드 배우처럼 아주 몰입해서 무서워.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해주세요. 아, 너무 멀어. 예. 자 그리고 자 이쯤에서 우리 김준호 씨한테 우리가 저 오신 김에 우리 형이 또 바쁘니까 오신 김에 제가 저 쪽쪽 좀 빠르려고 저희가 저 배고픈 라디오를 넣어서 이렇게 유행어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리듬 타서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알아서 로고송 딱 쓰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요? 예시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요 한번 느낌만 뭐 봐주시겠어요? 아, 야이놈의 자식들은 2001년에 한 건데 거의 20년 전에 한 건데. 나 여기 개그맨이니까 살려 알아서 좀 그런다. 뭐 새로 만든 유행어도 있고 그렇다면서. 해볼게요 일단. 예. 아이놈의 자식들아,
저녁 6시 5분엔 SBS 러브 FM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가 최고잖아 잖아. 출출이들 최고잖아. 아직도 유배라를 모르다니 이거 왠지 씁쓸하구만. 아니 이곳은 지식 맛집, 웃은 맛집이 더럽지 더럽지 날 더럽지 날 더럽지. 아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아니야 그치. 형 진짜로 진짜로 잘했어요. 잘 이거다 음악 놓고 쓰면은 그래 감쪽 같아요. 그나저나 새로 만든다는 유행어는 뭐예요? 아 새로 네 아 깨울게요. 뭐 예? 맛있게요. 예? 뭐라고요? 뭐라 할게요? 깨요 깨요. 아. 뭐뭐 할게요야. 아. 깨요 깨요. 이거 없었지. 오, 못 들어본 것 같긴 한데요. 깨요 깨요 유민석의 맛있는 라디오 시켜. 잠깐만 이거 옛날에 우리 다 개콘 할 때 다 옛날에 자 다음 자 뭐 무슨 코너 들어줘요 그럼 자 들어가실게요. 그거지 약간 진행하는 멘트. 했잖아요 우리 다. 아니 이게 약간 예. 지민 언니 들어오실게요 이거 이제 은영이가 한 것도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르지. 아 그래요? 약간 좀 양 양이 섞여 있어. 아 뭔가 깨울, 약간, 깨울, 약간 날티라는 느낌이 있다. 깨요 깨요 노래 드실게요. 크게 잘 될 것 같진 않고 느낌이. 예. 너 써먹기만 해. 왜? 내가 왜 써먹습니까? 너 내가 계속 청취한다. 너 써먹기만 해. 안 써먹을게요.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약간 흘릴 때. 자, 분리할 때. 자 우리 칠칠 여러분들 그러면 광고 듣고 올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약간 민망할 때. 가만 해야겠다. 형 가고 나면 한번 해야겠다. 내가 해서 쓱 내 것처럼 해먹어야지.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또 우리 칠칠이들이 많이 보내주고 계신 문자를 은혜 칠칠이가 또 미우새는 준호 오빠 나오는 편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라고. 부럽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또 김홍섭 출처리는 우리 처갓댁에 가면 아내가 예전에 쓰던 방이 그대로 있는데 벽에 10년 전쯤 준호님에게 받은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사인 문구에 꼭 연애하세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때 사인 받은 다른 동생한테는 감사합니다 다람쥐 행복하잖아 이렇게 적어주셨다고 합니다. 준호님 덕분에 저랑 연애하고 결혼했다고 하네요. 다 준호님 덕입니다. 아 이거 홍수님 감사합니다. 이거 또 목격담인가 봐. 9658 출출이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대구 쪽 골프장에서 김준호 씨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먼저 와서 인사도 하시고 밝고 서글서글 하시고 그렇다고 칭찬하셨어요. 라고. 제가요. 먼저 가서 인사할 정도는 아닌데. 아 내가 볼 때는 예, 예. 그분이 이제 고수셨나 보죠. 뭔가 예. 저는 골프. 아니면 관계자. 관계자 하시거나 아니면 대구 쪽 골프장 어디 사장님이시거나. 그렇지. 예, 그래. 예. 사장님들 많이 만나고 다니거든요. 예, 예. 예. 자 여기서. 그리고 또 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러실게요. 예. 그럼 한번 제가 질문 갈게요. 응? 결혼할 건가요? 그럼 안 하니? 아니 좀 잠깐만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일단 지민이를 불러서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아니가 아니고요. 이거는 맞잖아요. 사실 우주가 중요하니까. 다 응원하고 예, 예.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두가? 욕을 예. 하도 많이 먹고 있어요. 질질 끈다고 남자가. 예, 그래서 예. 내가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어요. 예. 지금 조세호 결혼한다고 지금 10월에 결혼한다고 다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예. 이제는 이제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예. 제가 처음에 두 분의 그걸 들었을 때는 저는 또 바보같이 또 눈치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 예. 또 사실 뭐 남의 연애에 관심 가질 만한 여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몰랐단 말이죠 잘. 그렇게 두 분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진짜 감이 없더라 너. 친하니까 그런가 보지 그냥 그치, 이렇게만 알았어. 그치. 근데 둘이서 만난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아 알았다 이거 이제 방송으로 이제 풀어서 하기 위한 철저한 매니지먼트의 어떤 그 우리 회사가 잘 짰다 아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네,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진심이다. 진심이에요. 전 지금 아. 눈물의 여왕의 김수현이에요. 무슨 얘기죠 이게? 이게 무슨 얘기죠? 예. 한 곳만 바라본다고요. 그 정도다. 예. 근데 김지민 씨도 김지민 씨는 불러서 물어봐야겠는데. 나중에 한번 불러서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김지민 씨가 현명한 선택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뭔데요 현명한 선택이? 형하고 살면 안 돼. 탁재훈 형이 뭐라고 네. 한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데요? 너가 지민이 어머님한테 진짜 큰 웃음을 드리려면은 행복을 드리려면은 그렇죠. 당장 가서 헤어진다고 말해. 그러면 어머님이 상당히 기뻐하실 거야. 면전에 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예예,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저도 김지민 씨가 현명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왜냐면 진짜로 형이 이 김준호 씨가 여러분 너무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이 형이. 맞습니다. 예. 바빠요. 사업도 해야 되지. 이런 거 놓지를 않아. 아니요. 많이 절제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내려놨고요. 아. 제가 장 좋아하잖아요. 장도 많이 내려놨고요. 지금. 아, 장 무슨 장이요? 저 뭐 옛날 이장님 때부터 아, 무슨 집행위원장 사장 뭐 장을 좋아해요 제가. 그 자꾸 감투를 좋아해. 네. 뭘 하나씩 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내려놓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런 게 너무 많고 아,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 아 여기 보니까 뭐 김지민 씨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거 언젠가요? 뭐 이런 등등등 질문이 있는데 이건 또 뭐 아, 크게 관심이 없긴 한데 이런 거는 네, 예.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이런 거 아 열받거든요. 왜냐하면 대충 알고 있는 게 우리 같은 집 살 때잖아요. 그 같은 그 아파트 살 때 그 밑에 집에 자주 놀러 왔었어요 김지민 씨가. 그때만 해도 사실 어. 썸 정도였죠 사실 썸 그러니까. 정도. 그러니까. 어, 썸 정도였는데 전혀 몰랐다는 거야. 이게 네. 형이 강의해 줘? 뭐? 어? 미인을 얻는 방법? 어? 엄마 일단 엄마 어쩔 없지만 드러나 볼까요? 예. 크라커다일입니다. 크라커다일 스피릿. 크로커도 아니고 크라커라고 하네요. 예. 악어. 악어의 정신으로 어. 물면 놓지를 말아야 돼. 어. 어? 갑자기 그냥 너는 마음이 든다 싶어. 유민상 씨는 네. 저번에 아 갑자기 생각났네. 왜요? 내가 두 번의 기회를 줬어요. 뭐가 두 번이에요? 내가 소개팅 두 번 기회를 줬어 안 줬어 살면서. 한 번은 그때 또 승무원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참. 그건 너 패스. 그리고 또 있어. 뭐야 또 있어. 뭐가 있어. 뭐가. 네. 아니 개콘 앞에서 그 네. 카페 거기 말고. 그래 그게 그분이 승무원이잖아. 저기 어디요? 호텔 거기 레스토랑트. 호텔 레스토랑트? 호텔 IFC몰 거기 너 야 이 사람이야. 너가 사람이야? 아 잠깐만. 어, 내가 계산도 하고 간 것 같은데. 아 형이? 형이 아니, 형이 계산해 주고 갔다고? 잠깐만 딴 사람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아이 아이 맞다고? 그러게 안 돼. 그러지 마. 자, 형 지금 방금 발언한 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문제가 예. 뭐냐면 유민상 예, 예, 씨는 예. 잠깐 살짝 땀이 났어요. 자꾸 예. 피할라 그래. 아, 좀 자신감이 없어요. 어. 악어처럼 딱 이렇게 아, 보고 있다가 확 아, 물어보려야 되는데. 아, 그런 거 어?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아. 에. 자꾸 피하려 그래. 에. 아, 그거 안 돼요. 적극성, 공격성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에. 근데 형은 어쨌든 나 우리 수, 괜찮다. 싶으면 보고 있는 거지. 쑥 보고 있지. 아! 어. 그러면 그 전에는 아, 아닙니다. 자. 이 구구어 출출이가 예, 예. 김준호님 TV 방송에서 타로점 봤을 때 김준호 씨는 큰 강이라고 하고 김지민 씨는 시냇물이라 했을 때 요거 솔직히 기분이 어땠나요?라고. 아 솔직히 이게 나쁜 건가? 뭐 이거 무슨 뜻이야? 아 솔직히 이제 제가 큰 강이라고 했을 때 네. 살짝 이랬어요 표정이. 네. 아 좋았구나. 아 어. 좋았죠 뭔가. 그렇지 뭔가 대범해 보이고. 아, 대범해 보이고. 그니까 커 보이고 사람이. 근데 사실 네. 따지고 보면 지민이가 이제 큰 강이고 네. 제가 냇물이거든요. 이 내 쩔쩔쩔쩔 어디로 셀지 모르는. 어? 그렇지. 어떻게 보면 어. 또 그래요. 지민이가 근데, 품어야 되거든. 아, 품어야죠. 예. 아무튼 뭐 기분은 좋았어요. 오. 솔직한 마음 물어보시길래. 오. 어. 저게 사업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 큰 강이 좀 맞는 것 같고, 어 그런 면으로 보면 지민이가 또 이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시냇물이 맞는 것 같은데. 사람 마음으로 보면 또 반대가 맞는 것 같고. 제 건배사거든요. 어. 제가 건배할 어. 때. 어. 강물은 바람결에 물결 쳐도 바다를 향한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바다는 웃음바다! 웃음하면 바다! 웃음바다! 어, 뭘 항상 건배할 때마다 뭐 이렇게 있어 보이는 말을 좋아하는 분이라. 아, 그런 거 좋아하죠. 네. 아, 김수현은 건들지 마요. 하경미 주추리가 김수현은 건들지 마요. 라고. 아니, 김수현 씨처럼 예, 하고 싶다. 예. 아, 예. 어. 예, 건들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자, 오, 요 질문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김지민 씨의 난손 아이가 공개됐는데 두 분 2세 계획이 있냐라는 아, 질문이거든요. 네. 저는 최근에 네. 27살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정도라 그러나요? 아, 난손 아이가 27살이 나왔어요. 이야. 어, 그러면 아,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내가 질문을 야 이걸 잠깐만 이게 지금 우리가 너튜브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아, 저, 예.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 하겠네. 예. 예? 하여튼 예, 하여튼 그러면 2세 계획은 그럼 실제로 어떻게 좀 있어요? 아니 만약에 결혼을 그래, 한다면 한다 치면, 네, 한다 치면 네. 지민이 닮은 딸을 낳으면 어, 너무 귀엽지. 예쁘겠어요. 예. 한 명. 그렇지 않을까? 어, 두 명은 조금 이제 뭐 키도 쉬운 건 아니니까. 나 50이야. 예. 뭐 그래도 왜 50이면 못 돼서 요즘엔 다 뭐 다 하는데. 나중에 아기. 예.
네. 그 초등학교 그 갈 때쯤 되면 아빠 그 달리기 할 때 네. 지팡이 짚고 달릴 수 있는 지팡이 짚고 이렇게 환갑이죠. 점프해서 환갑. 이렇게 환갑. 아이 그때는 진짜 야 러브스트라 야 러브스트라. 그때는 가발 안 써도 되겠네요. 예 네. 그렇죠. 너는 안 늙을 것 같아? 아 어? 그렇죠. 나요? 아 나도 형 나도 만만치 않아요 다. 79죠 지금. 예 네, 맞아요. 아 많이 왔네. 예 뭘 네, 많이 와요 또. 괜찮죠.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형 아직 젊어요 우리. 네 맞아요. 네. 100세 시대예요. 예 네, 그리고 형 다음에 올 때 김지민 씨랑 좀 같이 한번 나와주세요. 어 예. 왜냐면 또 지민이랑 친하잖아요 유민상 씨가. 저도 뭐 같이 코너도 많이 하고. 요새 그래가지고. 가끔 예. 너튜브에 네네. 둘이 했던 킬러들의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 코너 자주 뜨더라고요. 제가 항상 김지민 씨를 칭찬합니다. 오. 개그우먼으로서 그 망가지고 이런 거 있어서 아낌없는 사람 저는 저 되게 칭찬하고 약간 어떤 맞아요, 존경하는데 맞아요. 나중에 거기 때는 막 얘기 안 했지만 김지민 씨가 막 다쳤어요 사실 코너하면서. 어 맞아 맞아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다 보면 그때 슬랩스틱 예. 하면서 맞아요 그럼에도 한다는 게 제가 아, 대단하다 진짜 그랬거든요 멋있는 예. 여인이에요 네 자 그리고 개콘서트가 요즘에 다시 또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예, 개콘서트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그 최다 출연자 또 왕 형님으로서 요즘 개콘서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 응원하고 있어요 예 작년에 이제 시작할 때 저희 네네네.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네네. 폐막식 때 오. 이제 방송에 아직 안 나가기 전에 파일럿으로 이제 크. 한번 해봤는데 네네. 그때 나는 어 이거 되겠다 했어요. 어 반응이 좋았군요 이미. 어 코너가 어. 코너와 그 약간 스타성 있는 후배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였구나 역시 어. 역시 고수의 눈에는 보였군요. 어. 어. 그리고 또 이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런 이제 뭐 뻔한 얘기는 별로고요. 그 박성호 형님은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호 형? 아 그 형은 그냥 박성호 형이 개콘서트를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형은 나는 그 알아요. 그냥 젖은 낙엽이잖아. 그냥 별명인 거죠. 그냥 쌀이비로 쓸어도 쓸어도 그냥 바닥에 쭉 붙어가지고 물에 젖어가지고 이게 그냥 껍데기만 살짝 벗겨지고 그냥 안 벗겨지는 안 쓰면 나가지 대단해 진짜 존경해 존경해 아 네. 너무 웃긴데 근데 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 성호 형이 진짜 내 후배들하고 진짜 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혼자 진짜 제일 나이 많은 형이 맞아. 혼자 라라라라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친구야 모두가 아, 맞아요 어. 아, 자 그리고 아 우리 또 문자가 많이 오는 게 김성철 조슈리가 김준호 씨 근데 결혼식 하신다면은 축가는 누구한테 부탁하고 싶나요? 아, 축가요. 야, 축가는 또 워낙에 또 인맥이 많으신 분이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네. 사실 혜련이 누나가 꼭 해주신다고 하셨고 또 우리 축가 전문 가수 아닙니까? 우리 개그맨들한테 네. 꼭 등장하셔서 아나까나를 해주시는. 네 아나까나. 네. 그리고 세븐 이다혜 씨 아. 결혼식 때 어. 거미 동생이 아. 오빠 꼭 만약에 지민이랑 결혼하게 되면은. 축하해주고 싶다고 하길래 와. 너무 이제 일단 고마웠죠. 어.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그때 알죠. 세븐 알죠. 결혼식 때. 네. 거미와 어깨를 나란히 한 거. 야.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금방 형 라디오하다 갑자기 시키지 않은 걸. 근데 예, 예. 형이 하도 그걸 불러가지고 나도 어디 가서 그거 부르면 왜 김준호 따라하냐 그러잖아. 이게 형 노래가 아닌데 왜 김준호를 따라한 게 되는 거야. 이게 임재범 형님 노래인데 예. 이게 내 노래가 됐어요. 거의. 그러니까 왜 예. 김준호 따라하냐고. 예. 아 나도 옛날에 하고 댕겼는데. 자, 아 그리고. 자 준호님 6837님이 준호님 몇 살까지 개그맨으로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준호님은 꼭 할아버지가 되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웃길 것 같거든요.라고 이 질문에 더불어서 예 개콘에서 만약에 김준호 씨에게 다시 와라. 아 지금 미우새 하고 있는데 동시간대인데. 그 동시간이야? 예. 아 그게 동시간구나. 제가 정말 시간이 만약에 달라 달라. 인생의 아이러니한 게 제가 예. 개콘 할 때 미우새 보면서 네. 어이구 저거 망해라 씨. 저 좀 동시간이니까 저 시청률 안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경쟁이니까 내가 그걸 하고 있을 줄은 예. 꿈에도 그러네. 몰랐어요. 아 맞네, 우리도 미우새랑 경쟁했었지. 아 맞네요. 예. 아. 아 지금은 둘 다 예. 응원해요. 예. 참아 이거를 부모 같은 프로를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예, 예, 예. 예. 만약에 근데 시간대가 달라. 아니 아니요 같아도 사실 네. 개콘에서 뭐 와달라 한두 번 우정 출연 같은 경우는 뭐 수건이도 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뭐 언제든지죠 사실 그 우정 출연 말고 김준호 씨 개콘에 돌아와 주십시오 아 그럼 미우새 팀에 얘기하고 한번 네. 뭐 만약에 코너 근데 내가 예전에 네. 이민상 씨랑 또 마지막에 했었잖아요 개콘 네. 전신의 그 뭐야 네네네 그 막 네. 서바이벌로 하는 거 우리 아, 성주 형님 사회 그렇죠, 보시고 그렇죠. 네 맞아 있었죠 근데 네. 이게 제대로 된 코너가 있지 않는 이상 가면 안 돼. 아 준비가 되어야 간다. 준비가 하더라도. 돼야 돼. 아 진짜로 갈 거면은
선배로서 좀 뭔가 보여주는 것보다 뭔가 그래도 좀 후지지 않은 걸로 가야지. 못 가겠군요. 준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간다는 얘기 저렇게 돌려서 한 겁니다. 또 아이디가 주연 출출이 예전에도 좋아는 했지만 복면가왕에서 노래하시는 모습에 빠져서 팬이 된 1인입니다. 장난기 없이 노래하는 모습은 또 언제 볼 수 있을까요? 크크크. 그래서 노래 한 소절 듣고 싶어요. 라고. 어? 복가에 나와서 뭐 불렀습니까? 제가 그때 네. 전인권 형님 노래 불렀던 것 같은데. 아, 전인권 노래? 전인권 형님 노래. 오. 그리고 네. 기억의 십자. 오, 기억의 십자도? 네. 완전 진지한 거. 기억의 십자. 그거 이젠 이거 이젠 버틸 순 없다고 웬한 웃음으로 네? 어, 혹까지 좀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 빨간 놀던 여러분 저기 예, 오해하시면 안 되는 예 저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예 지금 맨정신으로 온 제가 거고요. 제가 예, 이 창법을 좋아하는데 지민이가 예. 싫어해요. 예 지민이는 약간 폴킴이나 예. 약간 좀 달디 이런 어떤 창법 좋아하지. 그 방금 거기다가 형 긴 하루 지나잖아. 한번 그 버전을 해주세요. 지나잖아 마지막에 꺾어서 한 번만 긴 하루 지나잖아.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뼈. 자,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늘은요. 개그맨 김준호 씨를 모시고 스페셜 초대석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배고픈 라디오 처음으로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우리 출신한테 인사까지 갖고 쭉. 아, 예. 배고프네요. 예, 아, 근데 갑자기요. 딱 이 시간에 배고플 때 하네요. 아, 그렇죠. 먹을 거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진짜 네. 지금 몇 시예요? 7시면 네. 딱 배고플 때예요. 그건 그렇죠. 어. 다음에 우리 또 그 먹는 거 얘기하는 코너가 있는데 혹시 주변에 맛집 잘하면 그거로 한번 나오시겠어요? 어 좋아요. 나는 진짜 맛집 많이 알아. 어, 형이요? 숨어있는 맛집. 어 그래요? 제가 1박 2일로 한 4, 5년 했죠. 아 그러네. 그리고 옛날에 너튜브에서 먹방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죠. 아. 그리고 또 데이트. 너가 모르는데 민상아. 예. 여자를 예쁜 여자를 얻으려면 맛집을 아니, 많이 알아야 돼. 야 어? 지민이가 사람 열었 구했네. 야 정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아 예예예. 예, 예, 예. 또 한번 유배라에서 뵙기를. 예. 예 아, 끝났으니까 금방이 끝났어요. 어, 금방 끝나네요. 자, 저 마지막 노래를 준비했는데 우리 마마무 노래 언제 또 김준호 김대희 씨가 이렇게 또 숟가락을 싹 얹었네요. 아 이거 숟가락이 피처링이라고 하죠. 피처링. 아 예. 예. 어, 5년 전에 피처링한 노래예요. 오 제목이 아재 개그라는 노래입니다. 예. 자 요거 들으면서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버지 개그맨들의 아버지인 김 김준호 씨와 함께 했습니다. 김준호 씨 감사합니다. 예, 출신이들 건강하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에러.